이상어 올리 베베 띵 크앙 보글보글 용암 건너기 대작전 여긴가? 어? 퍼즐! 내가 먼저 하고 있었잖아. 이제 나 할래 그럼. 나 아직 다 못했단 말이야. 선생님, 올리가 퍼즐 망가뜨렸어요. 자, 유치원 안에 있는 장난감은 모두 함께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둘이 즐겁게 놀 수 있을지 우리 한번 규칙을 정해보겠니? 싫어요! 나 안 할 거예요! 에이구... 난 기차 놀이 할 거다 뭐! 도도야, 저리 비켜봐! 나 여기 기찻길 만들 거야! 싫어! 나 벌써 블럭 이만큼 높이 쌓았단 말이야! 다른 쪽으로 가서 해! 아이, 잠깐! 이만큼만 비켜주면 되잖아! 치친 아빠! 내가 열심히 쌓은 탑이 무너졌어! 자, 친구들!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여기! 교실 바닥에 용암이 끓고 있어요! 네? 우리 교실에 용암이요? 무슨 용암이요? 잘 보세요! 상상의 눈을 가진 사람에겐 잘 보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실이 뜨거운 용암으로 가득 찼잖아요! 상상의 눈? 맞네! 뜨거운 용암이야! 맞아! 교실이 빨갛게 변해버렸어! 자,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모두 힘을 합쳐서 함께 도와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어때요? 같이 해볼래요? 네! 좋아요! 뜨거워! 진짜 엄청 더워지는 것 같은데? 모두 준비됐나요? 네! 뜨거운 용암이 교실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렛츠고! 좋아요! 이번 탈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말고 화이팅! 가보자! 교실을 나가려면 문 쪽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뭐야! 얘들아! 같이 가! 어떡해! 치치가 갇혀버렸어! 치치! 자, 여기서 어떻게 치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모두 함께 생각하고 힘을 합쳐 해결해보아요. 도도야, 우리가 치치를 구해야 해. 맞아! 여길 건너갈 방법을 찾아보자! 일단 교실부터 살펴볼게. 이건 공, 이건 인형, 이건 우산. 우산? 도도, 이건 어때? 어떤가? 자, 이렇게 위로 높이 떠가는 거지. 우산이 낙하산이 되는 거네. 그래. 얼른 가보자. 얘들아, 무서워. 도와줘. 내가 갈게, 치치. 잠시만 기다려. 간다. 자! 어떡해. 안 돼. 도착했다. 낙하산, 아니, 우산이 녹아버렸잖아. 빠지는 줄 알았어. 올리, 날 구하러 와주다니. 당연히 오지. 근데 우산을 타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제 어쩌지? 기다려봐. 내가 좀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겠어.
눈높이자로 영암 위에 다리를 만들자. 친구들 서둘러. 가자. 너도 잘했어. 다리를 만들다니 최고야. 올리, 너도 최고야. 날 구하러 와줬잖아. 맞아, 맞아. 우리 어서 교실 밖으로 나가자. 이제 놀이터 쪽으로 나갈까? 좋아, 거기엔 안전할 거야. 얘들아, 복도 바닥에도 용암이 자고 있어. 그러네. 문이 저쪽인데 어쩌지? 뜨거운 용암이 복도에 가득. 다 함께 힘 모아 탈출하자. Let's go! 여러분, 또 한 번 도전할 준비 됐나요? 세 명 모두 도착해야 탈출 성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모두 화이팅! 이번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문까지 너무 먼데. 일단 뭐가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자. 이 탱탱볼을 타고 가는 거야. 탱탱볼? 봐봐. 이렇게 튕기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해볼게. 출발! 올리, 도도, 다 도착했어. 우와, 치치 진짜 빨리 갔어. 우와, 너무 재밌겠다. 나도 타고 갈래. 우리 공 더 찾아오자. 공이 없어. 우린 못하겠는데. 어떡해. 우리 셋 모두 도착해야 성공인데. 지금 남은 건 인형, 블럭, 색종이뿐이야. 도도야, 너 종이접기 좋아하지? 응, 나 종이접기 진짜 잘해. 그럼 둥실둥실 배도 접을 수 있어? 당연하지. 맞다, 배를 접어서 같이 타고 가면 되겠네. 응. 우와, 너희들 같이 오면 최고지. 얼른 접어보자.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됐다. 이제 내 차례야. 건져라, 건져라. 얍. 우와, 진짜 커졌어. 야, 얘들아, 어서 와. 성공이다. 우리 모두 같이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재밌는 모험이었어. 오예. 탈출 성공. 아이고. 자, 상어 여러분, 탈출하면서 서로 돕고 함께하는 모습 지켜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선생님, 저희 잘했죠? 그럼요, 최고였어요. 어때요? 용암놀이 재밌었나요? 네! 네! 친구와 함께 논다는 게 얼마나 재밌고 든든한 일인지 잘 알았죠? 네! 앞으로도 우리 상어 유치원에서는 서로 돕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약속! 약속! 오늘은 핑크퐁이 상어 가족이랑 놀기로 했대요. 핑크퐁이 헤엄쳐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어 가족이 다 안 보이네요. 어? 다들 어디 갔지? 아기 상어야,
어디 있어? 꼭꼭 숨은 상어 가족.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어? 올리가 핑크퐁에게 쪽지를 남겼네요. 핑크퐁, 우리 숨바꼭질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우리를 찾아봐. 우리 같이 상어 가족을 찾아볼까요? 우리 같이 아빠 상어를 찾아볼까?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파란 꼬리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앗! 저기 아빠 상어다! 아니야, 나는 바다사자라고! 바다사자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어보겠어! 그럼 아빠 상어는 누구지? 어? 여기 있다! 아빠 상어! 안녕, 핑크퐁! 나랑 같이 놀래! 아빠 상어를 다시 찾아보자. 아빠 상어는 여기 있다! 맞았어! 나야 나! 아빠 상어야!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우리 이번엔 엄마 상어를 찾아볼까?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핑크 꼬리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뭐야? 왕자님인 줄 알았잖아. 미안해, 인어공주야. 우리 엄마 상어를 다시 찾아볼까? 아, 혹시 엄마 상어? 잘했어, 핑크퐁. 날 찾았구나.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여기 핑크 꼬리가 하나 더 있는데? 누구지? 나와줘. 에이, 아깝다. 핑크퐁을 속일 수 있었는데. 아하, 불가사리였구나. 안녕, 불가사리야. 이번엔 할머니 상어를 찾아보자.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주황꼬리 할머니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꼬리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꼬리가 두 갈래고 하나는 꼬리가 세 갈래야. 과연 할머니 상어는 누굴까? 할머니 상어의 꼬리는 이거야. 찾았구나, 핑크퐁. 잘했어.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그럼 이 꼬리는 누구야? 나야 나. 가지라고. 우리 그럼 이제 할아버지 상어를 찾아보자.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초록꼬리 할아버지 상어 어디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찾았다, 할아버지 상어. 감히 날 건드리다니 독을 쏠 거야. 해파리가 독을 쏜대요. 어떡하지? 지금 뭐라고 했니, 해파리야? 아니에요. 우와, 할아버지 상어가 해파리를 물리쳐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상어.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란다.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하는 건 바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노란 꼬리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여기 있나?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기?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올리? 그렇다면 여기? 찾았다! 올리까지 발견! 에이, 아깝다! 더 잘 숨을 수 있었는데!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우와! 아기 상어, 엄마 상어, 할머니 상어, 아빠 상어, 할아버지 상어, 상어 가족을 다 찾았어요. 대단해, 핑크퐁! 우리 이제 파티를 시작해볼까? 도둑이 나타났어요. 내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 금이랑 진주도 모두 없어졌어요. 내 책들도 몽땅 사라졌어요. 냉장고 안에 음식들도. 그리고 내 장난감들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건 도둑상어 가족의 짓이 분명해. 도둑상어 가족? 네, 어젯밤에 감옥에서 도둑상어 가족이 탈출했거든요. 도둑 상어 가족은 바닷속 최고의 악당들이라서 어서 다시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해요. 도둑 상어 가족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랑 조금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무슨 소리? 색깔만 조금 비슷하지 눈빛부터 아주 얄밉게 생겼네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줄무늬가 있답니다. 잘 기억했다가 찾아내야 해요. 친구들, 나 경찰 핑크퐁과 함께 도둑 상어 가족을 잡으러 출동하자! 나쁜 도둑 상어, 어디로 도망쳤는지 몰라도 꼭 잡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 우리 같이 도둑 엄마 상어를 먼저 찾아보자. 핑크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잘 기억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도둑 상어다! 잡아라! 핑크퐁! 나야 나, 엄마 상어. 나도 도둑 엄마 상어를 찾고 있단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찾아보자. 와! 진짜 엄마 상어였구나. 죄송해요. 네, 다시 한번 잘 찾아볼게요. 도둑 엄마 상어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꼼짝마! 도둑 엄마 상어! 잡혔다! 제발 풀어줘! 다음부턴 안 그럴게! 내가 훔친 돈은 다 돌려줄게! 감옥은 싫단 말이야! 친구들! 여기에 도둑 아빠 상어가 자주 나타난대! 우리 같이 잘 살펴보자! 도둑 아빠 상어는 파란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겠지?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내가 망원경으로 한번 살펴볼게. 여기 있나? 여기엔 줄무늬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다면 저쪽에? 고래랑 문어랑 돌고래? 여기에도 도둑 아빠 상어는 보이지 않아. 도둑 아빠 상어는 여기 없나 봐. 우리 다른 데로 가보자. 으잉?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에이, 거짓말! 없었는데? 응? 정말로 도둑 아빠 상어가 보인다고? 어디? 아! 찾았다! 도둑 아빠 상어! 대단해, 친구들!
당장이 문 열지 못해? 감옥은 지겹단 말이야! 수상해, 수상해. 여기 어딘가에 분명 도둑상어가 숨어있을 것 같아. 안 그래, 친구들? 우리 여기에서 도둑 할머니 상어를 한번 찾아보자. 도둑 할머니 상어는 주황색과 검은색 줄무늬야. 알지?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오, 찾았다! 주황색에 검은색 줄무늬! 네 눈엔 내가 도둑 같아! 어? 아니, 미안해 호랑이야. 다시 한번. 어? 저기 꼬리가 움직인다! 주황색 검은색 줄무늬! 도둑 할머니 상어가 분명해! 찾았다! 도둑 할머니 상어! 에이, 날 찾아내다니! 이번엔 내가 봐준 거야! 더 제대로 숨으면 아무도 날 찾지 못할걸? 응! 여기 어딘가에 도둑 아기 상어가 숨어있는 것 같아! 얼른 도둑 아기 상어를 찾아내자! 노란색, 검은색 줄무늬를 찾아내면 돼! 도둑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상어, 도둑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어?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이스크림은 먹고 싶지 않아! 아하! 아이스크림으로 도둑 아기 상어를 유인하라고?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친구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내 거야! 저리 비켜! 잡았다! 안 돼! 정말 고마워,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도둑 아기 상어를 잡을 수 있었어! 핑크퐁! 핑크퐁! 어? 핑크퐁! 여기 바다 위에 수상한 물건들이 떠있어! 와서 한번 확인해줘! 알겠어! 지금 바로 갈게! 어? 이게 다 뭐지? 왠지 여기 어딘가에 도둑 할아버지 상어가 숨어 있을 것 같아. 핑크퐁이랑 친구들이 한번 잘 찾아봐줘. 응, 알겠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줄무늬 꼬리 도둑 상어, 도둑 상어 어디 있나? 함께 찾아봐요. 잠깐! 누가 바닷가에 쓰레기를 버려서 여기까지 밀려 들어왔나 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 얼른 죽자! 도둑 할아버지 상어는... 여기 있는 것 같아! 조심조심 다가가보자! 셋 세고 잡는 거야! 하나, 둘, 셋! 잡았다! 도둑 할아버지 상어 체포 성공! 날 가만두란 말이야! 겨우 물건 몇 개 훔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별것도 없던데 이렇게까지 구울 일이야? 어서 이 문 안 열어! 우리의 소중한 물건을 갖고 가려고 하다니 벌을 받아 마땅해. 맞아, 이 나쁜 도둑상어 가족. 다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더 강력한 자물쇠로 가둬놓을 거야.
고마워 경찰 핑크퐁. 그래 고마워 핑크퐁. 네 덕에 우리 물건을 다 되찾았어. 고맙긴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어? 어? 도둑 핑크퐁? 도둑 핑크퐁 잡아라!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치료 끝! 빨주노 초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갔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 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우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크앙! 그림자 괴물을 물리쳐라! 도도야, 여기 무슨 색 칠할 거야? 난 보라색. 아무것도 안 보여. 무서워요, 선생님.
얘들아, 비가 많이 와서 잠깐 정전이 됐나 봐요. 놀랐죠? 금방 고치러 와주실 테니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어두운 날에 할 수 있는 그림자 놀이를 해볼까요? 윌리엄, 손전등 좀 켜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어? 우와, 선생님, 그림자 놀이요? 맞아요, 그림자 놀이. 그림자로는 올리키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바다 괴물도 만들 수 있단다. 저요! 저 해볼래요! 재밌겠다! 자, 이렇게 전등 앞쪽에 물건을 놓으면 반대편 벽에 그림자가 비치게 되어요. 우와! 저도 해볼래요! 이렇게... 우와! 됐다! 나도 나도! 짜잔! 진짜 신기하다! 그치? 응! 후하하하! 지치 괴물이다! 어때? 무섭지? 아, 정말 지치! 못 말려! 아, 나 진짜 괴물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 우리 친구들 상상력이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무시무시한 괴물 모양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교실에서 뭘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도 친구들이 만들 수 있을까? 네! 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우리가 만들자! 그럼 유치원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 그림자를 만들 만한 걸 찾아볼까요? 네! 뭐가 있어야 할까? 뭘 넣어보지? 일단 아무거나 눌러보자! 난 자동차!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먼저 뾰족뾰족한 모양을 찾아보자. 좋아! 일단 여기는 뾰족한 게 없네. 그럼 여기는? 있다! 저 왕관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이걸 누르면 들어갔다! 우와! 정말이네! 잘했어! 다음엔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이제 몸통 차례야! 여기도 한번 둘러보자! 우산은 아니고 모자를 넣어볼까? 아니네. 저 인형은 어때? 해보자! 다 맞췄다!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걸! 하나 더 만들어볼래? 네! 좋아요! 어? 이번엔 날개가 있는데? 그럼? 여기! 이 요정 날개를 한번 넣어보자! 어? 나 알 것 같아! 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쓰고 왔잖아! 우산! 맞는지 내가 한번 눌러볼게! 정말이네! 잘했어, 도둑! 어, 여긴 뭘까? 네모랑 세모 모양이 보이는데? 아! 이거 블럭 모양이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어디? 만나봐! 우리가 또 해냈다! 우리 진짜 잘한다! 와, 이번엔 더 빨리 맞췄네. 어때요? 이렇게 어두운 날에도 그림자 놀이하면서 노니까 정말 재밌죠? 네!
자, 이제 낮잠 잘 시간이에요. 침대방으로 가야 하는데 아직 어두우니 서로 꼭 잡고 따라오기로 해요. 네, 선생님! 잘 자요, 우리 친구들. 행복한 꿈 꾸고. 그림자 괴물이 움직인다. 오싹오싹 바닷속 괴물 오싹오싹 어떻게 살아났어? 얘들아, 우리가 힘을 합쳐서 괴물을 물리치자. 그래, 자동차 장난감을 힘껏 밀어서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몰라. 얍! 어떡해, 이걸로는 어림없나 봐. 큰일이네. 아까 우리가 갖고 놀던 블럭을 던져볼까? 같이 던지는 거야? 어. 하나, 둘, 셋! 야! 저게 뭐야? 괴물이 우리가 던진 블럭을 먹어버렸어! 블럭이 너무 작았나? 여기, 이 공을 던져보자! 공도 먹어버리는 것 아닐까? 아닐 거야. 한번 해보자. 우리 다시 용기를 내보는 거야. 그럼 내가 해볼게. 다들 뒤로 물러서.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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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와! 올리야, 올리야, 일어나자. 친구들도 다 일어났어. 우리 이제 교실로 돌아가서 또 재밌게 놀아야지. 자, 아직 어두우니 조심해야 돼요. 앞에 잘 보고 따라오자. 왠지 우스스하다. 유령이다! 아,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얘들아. 선생님이 확인해볼게. 어? 너는 혹시 도둑 아기 상원이? 난 잠깐 비만 피하러 들어온 거예요.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행이다. 깜짝 놀랐네. 도둑 아기 상어야, 우리 같이 놀자. 싫어, 나갈 거야. 에이, 알았어. 나가기 전까지만 같이 놀자, 그럼. 이거? 난 이렇게. 에이구! 야, 그러지 마! 어디 갔지? 불 켜졌다!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지? 너,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야, 아.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아야야, 아야. 조금만 참으세요. 아야.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 났나? 고장 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자.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쿵! 아기 상어 유치원. 얘들아, 우리 달리기 대결하자. 교실에 먼저 도착하는 상어가 오늘의 대장 상어가 되는 거야. 좋아! 오늘은 내가 1등 할 거야. 나도 좋아. 준비 완료. 좋았어. 내가 신호를 줄게. 준비. 출발! 얍! 다들 길을 비켜라. 아기 상어 나가신다. 슝슝. 내가 더 빠르지. 올리 조심해. 아야야. 유치원이 빙글빙글 돌아. 너 괜찮니? 머리가 엄청 아파. 뭐라? 이 커다란 건 뭐지? 아야!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아기 상어의 울음소리잖아. 올리! 어디 있니? 올리! 왜 울어? 이마에 커다란 혹이 생겼잖아. 어쩌다가 다친 거야? 치치랑 도도랑 달리기 대결을 하다가 그만 문에 쾅 하고 부딪혔어. 아이고, 많이 아프지? 어서 선생님께 가보자. 아기 상어야, 무슨 일이니? 아야, 아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아야, 아파. 여기 아파요. 아야야. 아야. 아이고, 아팠겠구나. 이리 오렴. 호호 해줄게. 윌리엄,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자, 올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호호해줄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많이 아팠지. 호.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볼까? 자, 이제 밴드를 붙여줄게. 아기 상어에게는 어떤 밴드를 붙여줄까? 좋아, 귀여운 파란색 밴드를 붙여주자. 호 해줄게.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을 거야. 고마워요, 선생님. 윌리엄도 고마워. 조심해서 놀도록 하렴, 몰리. 도도, 나 좀 봐. 엄청 잘하지? 난 이렇게 매달릴 수도 있다. 오, 얘들아, 위험해. 용감한 치치 선장 나가신다. 난 무서운 바다 괴물이다. 얘들아, 괜찮아? 나 눈이 너무 아파. 앞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나는 꼬리가 너무 아파. 얘들아, 어서 선생님께 가보자. 나도 선생님이 호호해 주셔서 괜찮아졌어. 치치, 도도, 둘 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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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야?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어? 아야. 이리 오렴. 어서 호호해줄게. 윌리엄, 이번에도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자, 치치.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호호해줄게.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아플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와, 잘 참는 걸 우리 치치. 치치에게는 어떤 밴드를 붙여줄까? 그래, 치치와 어울리는 멋진 빨간색 밴드를 붙여주자. 해줄게. 괜찮을 거야. 고마워요, 선생님. 윌리엄도 아기 상어도 고마워. 조심조심 놀도록 하렴, 치치. 네. 도도, 이리 와. 선생님이 호호해줄게. 자, 많이 기다렸지, 도도? 어디 보자.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많이 아팠지? 오. 이건 좀 따끔하지?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볼까? 옳지, 잘 참는 걸. 이제 아픈 거 다 끝났다. 도도에게는 어떤 밴드를 붙여줄까? 그래, 예쁜 노란색 밴드. 호호 해줄게. 괜찮을 거야. 고마워요, 선생님. 윌리엄도 올리도 고마워. 조심해서 놀아, 도도. 이건 이렇게. 그럼 여기를 더 높게 해보자. 좋아. 뭐야?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잘 보고 다녀. 도도, 아기 상어야, 너 괜찮니? 세게 넘어진 것 같은데.
내 지느러미 너무 아파. 얘들아, 도둑 아기 상어가 다친 것 같아. 같이 선생님께 데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리자. 넌 도둑 아기 상어 아니니? 세상에, 지느러미에 이 상처들 좀 봐. 아니야. 도둑 아기 상어 도와주세요. 대체 무슨 일이야? 아야 아야 아파 여기 여기 아파요. 이리 오렴. 내가 호해줄게. 윌리엄, 선생님을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선생님. 조금만 참으렴. 선생님이 호호해줄게. 나야 아픈데. 호, 조심해야지. 많이 아팠지? 따끔할 거야. 조금만 참아볼까? 아야! 잘 참는 걸. 이제 안 아플 거야. 도둑 아기 상어에게는 어떤 밴드를 붙여줄까? 그래! 도둑 아기 상어와 어울리는 분홍색 밴드. 호호해줄게. 괜찮을 거야. 도둑 아기 상어야, 앞으로 조심해서 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 어? 도둑 아기 상어야! 선생님, 도둑 아기 상어는요? 아까 많이 아파 보였는데. 걱정 마렴.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단다. 아! 어린이 상어 친구들! 네, 선생님! 우리 앞으로는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놀아요. 그리고 다치면 바로 선생님에게 찾아와야 해요. 네! 앞으로 조심할게요! 유튜브에서 아기 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